제 생각이고요. 자, 오늘은 이제 그 참치 먹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공돌이 값 여기 있습니다. 형님 공돌이 잘 쓸게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부터 곰돌이 요청하시는 분들은 50개 이상 쏘시면 곰돌이 드릴게요. 몇 개 있죠 곰돌이? 65개 있습니다. 65개. 곰돌이 세일하고 있거든요. 원하시면은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놓고 요거 이제 회무침 아닙니까? 곰돌이 주대연. 요거 안 먹을게요. 별로 먹고 싶지 않네요. 이거 좀 빼주세요. 예. 빼주세요. 예. 열심히 묻혔는데 그대로 버릴게요. 예. 코트야. 공돌이는 못 참지. 네. 자 오늘은 참치 먹방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은 참치 먹방이고요. 구성이 홈막으로 예 그리고 저 뭐 황새치 예 이게 이제 황새치죠. 황새치 홈막으로 뭐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5만 원 아치면 사실 뭐 그렇게 크게 뭐 대단한 구성은 아닙니다만은 나도 곰돌이 예 배달로 먹는 게 좀 쉽지 않죠. 배달로 이런 구성으로 먹기가 좀 쉽지 않은데 입천장살이 좀 보이네요. 요게 입천장살입니다. 입천장살 예 요게 있고 좋네요. 꼬들꼬들하니 아주 좋습니다. 예 볼살이랑 입천장살이 좀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서비스로 주셨나 봐요. 예.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림 한번 쓰 보내고 코트야. 시작하시죠. 참치는 눈깔부터 입천장까지 다 먹네 기웃기웃. 근데 눈 주위에 있는 눈살은 좀 약간 호불호가 있어요. 예, 아무래도 좀 저 빨간 살이고 그게 좀 이제 그 뭐라 그러죠? 그 헤모글로빈 수치가 좀 많이 높은 살들이 이제 요쪽에 있기 때문에 이게 아주 온도도 중요합니다. 완전 해동이 아니라 반해동 상태에서 먹어야 그나마 좀 먹을만하고 좀 약간 비린내가 좀 심하죠. 예, 혈압육. 예, 혈압육은 요런 것들 보고 이제 혈압육이라고 하는 거죠. 호영팽이 되네. 나도 곰돌이 좋아. 예, 예. 혈압육은 요런 것들이 혈압육이죠. 예. 근데 혈압육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요런 것들이 이제 비싼 거고. 예, 요런 것들. 뱃살. 등살, 뭐 가마살, 뭐 여러 가지 살들이 있는데 아무튼 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볼살 같거든요. 볼살, 네. 볼살 두 점, 입천장살 두 점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두 점 한번 싹 가지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트야. 저도 곰돌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다 쓱 놓고 무순. 코트야. 고독한 대식가 윤태훈. 네, 무순 한번 싹 놓고. 근데 참치를 먹는 방법은 코트야. 아주 다양합니다. 5년 동안 대깔 네. 한번 죽이네 야노 죽인다. 몇 대가리면 먹을 수 있냐? 아, 좋습니다. 여기 지금 서비스 같거든요. 요런 게 아주 적가요. 예, 틸라피아라 그러죠. 지금 저 회무침에도 요런 것들이 이제 깍둑썰기로 들어가 있는데 사실 요런 건 좀 참치라고 하기에는 좀 민망한 수준이죠. 서비스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따로 시킨 게 아니고요. 예. 아, 좋습니다. 완전 해동됐네요. 자, 기름장 한번 싹 야무지게 찍어 가지고 그대로 코트야. 계란 초밥이 제일 맛있어 보인다. 야. 아주 좋네요. 예. 네.
여기 이제 요게 바로 이제 입천장살입니다. 여기 입천장살. 예. 제가 좋아하는 부위 중에 하나인데 약간 완전 녹아 있어 가지고 지금 냄새가 좀 날 것 같아요. 약간 비린내 나더라고요. 예, 약간의 비린내가 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상한더라고 제가. 예. 봤는데. 예.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좋다. 참치 진짜 좋아하는데. 김이 없나요? 김 안 줬나요? 김 아까 오지게 들었는데 형이 옆으로 치워버렸잖아요. 아, 여기 있었구나. 예. 예. 왜 김이 없나 했네. 가위 좀 주실래요? 예. 가위요? 예. 김 잘라서 드시게? 가세 좀 주세요. 가세. 가세랑 예. 저 앞접시도 하나만. 이제 씻었을 때 코트야. 아 이렇게 주시면 이거 이게 날 너무 자주 하는 거 아니야? 거의 일주일에 한 번은 생식하는 거 같네. 좋아하니까요. 야, 접시. 식기도 이게 다 용기가 있어요. 이거면 될까요? 네네네. 좋나요? 나 이거 얘기했어요. 네. 진짜 참치 가게 가서 먹으면은 잔해물이 장난이 아니에요. 참치 뭐 이게 김을 무지하게 먹기 때문에. 네. 오늘 대구가 33도였어요? 야, 확실히 대프리카네. 대구 한번 가보니까 좋긴 좋던데. 도심이 나쁘지 않던데. 뭐 이제 여름 되면 살기 힘든 곳 같아, 대구는. 대프리카 그 자체네. 대구는 비도 안 와요? 정말 짜치는 도시네. 아니 무슨 손질 제대로 안 하셨네. 확실히 배달로 먹으면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 당연시 하면 안 되는데. 저는 사실 참치를 배달로 먹는 걸 좀 이렇게 약간 경계하는 편이에요. 그나마 이 집이 그나마 괜찮아서 먹는 거지 사실 그렇게 예. 퀄리티가 떨어진다고 봐야죠. 예. 요거거든요. 네. 한번 더 찍어서 코트야. 청남 한묘 이분. 참다랑어, 눈다랑어, 황새치 뭐 이렇게 서열이 있는 거죠. 참다랑어 제일 맛있죠. 좋네. 하나 쓱 올려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모순 살짝 싹 올려가지고 참치전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런 얘기 하세요. 호태야, 고기 중에 닭고기랑 돼지고기랑 소고기 중에서 평생 먹을 수 있는 거를 하나 골라라. 그것만 먹어야 된다. 그럼 전 소를 얘기했거든요. 돼지 고르시는 분도 은근히 많으시더라고. 근데 저는 소, 그 다음에 생선, 그 다음에 돼지, 그 다음에 닭. 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서열을 나눈다면은. 아, 손은 뭐 해먹을 수 있는 음식이 정말 수백 가지가 되지 않을까요? 자, 요번에는 요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근데 이건 사실 그냥 너무 얇다. 요거는 사실 맛을 느끼기에는 좀 그러니까 요걸 갖다가 예, 초밥 밥 하나 싹 올려가지고 여기다가 와사비 하나 싹 이런 예, 느낌으로 먹어봅시다. 예. 맛 좋네요. 광주에 지진 났어요? 4.0? 그래요. 구라야, 구라. 구라야? 네. 지진이 길거든. 아무것도 안 불러. 블랙해도 되죠? 틀따구님. 네. 저건 블랙해야죠. 블랙해도 되지 않아요? 아니, 책임 주지 말고. 이름, 그러니까 닉네임의 끝에 훈으로 끝나는 새끼들은 이렇게 하나같이 좀 음흉하고 음침한 새끼들이 많을까? 저 새끼는 얘기를 들어볼 필요가 없다. 웬만하면 블랙하기 전에 너 잘못했어 안 했어 얘기를 하는데 저 새끼는 의도가 너무나도 불순해. 약간 어제 그거랑 같아. 연예인 한 명 이제 그 돌아가신 분 얘기 자꾸 꺼내면서 방송에서 그런 걸로 이제 자꾸 이제 지장 줘가지고 말 실수하게끔 유도하려고 하는 그런 거 같아. 그래서 네, 블랙을 좀 하겠습니다. 필요 없어 너 같은 새끼들 오지 마. 개버러지 새끼야. 죽어. 표류하는 새끼야. 아. 자, 넘어가겠습니다. 예. 저런 악성 코드 같은 새끼들은 채팅창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세상이랑 아주 분리시켜 놔야 돼. 아, 요즘 아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카페에서 이제 그런 글을 썼었는데 요즘 인류의 뒤진 새끼들이 너무 많아요. 예. 진짜. 그 휴지로 갔어야 될 영혼들이 어쩌다가 뽀록으로 태어나 가지고 씨발 꾸덕꾸덕 기어나 가지고 바이러스 말 같잖 소리하고 사람들 기분 더럽게 만들고 뭔가 그런 새끼들이 있어요. 예. 하나 더 먹어 볼게요. 자. 이번에는 하나 더 올려서. 예. 이렇게 해 가지고 야. 완전 해동된 상태라서 저는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예. 자, 요거. 한 점 쓰. 이게 제일 맛있는 부위인데 얘는 지금 두 점밖에 안 주셨어요. 예. 세 점. 얘는 조금만 나중에 먹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고기 먹을 때도 저는 항상 이제 안심부터 먹는 타입이라. 약간 배꼽살인 것 같네요. 예. 이거 맛있죠. 배꼽살. 이 주변은 배살 아니에요. 이건 배살. 네, 저는 스파클링 하나만.
저는 날로 먹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아, 요거 괜찮네요. 예, 저 여기 이런 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원래 하얀 살 위주를 좀 좋아하는데 요런 거는 그냥 빼버릴게요. 이건 이런 건 쿠쿠 같은 데서 쓰는 그런 아주 저가형, 예, 거죠. 예. 자, 요렇게 해가지고. 코트야. 빨간색 아카미는 참치 중 제일 비싼 청다랑어 등살입니다. 그렇군요. 요게 아카미군요. 아, 나 아카미 좋아했네. 아카미 좋다. 감이 좋네. 윤기 자르르 흐르는 거 보세요. 요게 진짜 맛있거든요. 싹. 대뱃살. 아, 좋아요. 주도로 좋다. 또 아는 만큼 또 예, 보이는 법이거든요. 먹는 이게 어떤 부위를 먹고 어떤 부위가 맛있고. 근데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사람들 이 부위가 제일 맛있죠. 요 배꼽살이 요게 제일 맛있죠. 화려하게 생겼잖아요. 5만원어치예요. 진짜 가게 가서 먹었으면 그래도 몇 번 리필해서 먹을 수 있을 정도의 그건데 배달로 먹으면 굉장히 좀 짜칩니다. 예. 빅맥 하나 만들어서 먹을까요, 여러분들? 예. 빅맥 하나 가겠습니다. 예. 빅맥 맨키로 싸가지고 말이죠. 예. 코트야. 5만 원에 그 정도면 최저인 것 같습니다, 형님. 이건 진짜 에. 자, 코트야, 나는 술 없이 회 먹는 사람 보면 참 신기하더라. 회를 밥 대신 먹노. 두점 갔다가 싹 찍어가지고 밥에다 올려가지고
저는 술 없이 먹어요. 아이 좋네요. 끝에 무슨 오겹살 마냥 식감이 굉장히 좋은 부위가 있거든요. 그게 참 재밌어요. 재밌네. 재밌어. 아니 무슨 좀 제대로 따듬지 뭐야 이거. 아 이제 진짜 맛있는 부위들만 딱 놔뒀어요. 대뱃살 그리고 배꼽살 남겨놓고 있습니다. 근데 마늘 장아찌 뭐 이런 거 저기 그런 거 안 줬어? 락교 같은 거? 그런 있어요. 야 락교 안 주면 어떡하냐? 평소에 잘 안 드셔가지고 제 손이 취향 파악을 잘못했나 봐. 아 이거 이제 주면 어떡해요 정말. 아 이 나는 안 준 줄 알았네. 네. 아, 좋습니다. 아이 씨발 돼지 새끼 코트방 쓰레기 새끼 왜 이렇게 많이 보는 거임? 너도 보다 가라. 너도 그 중에 한 명이잖아. 안 그래요? 그 욕하지 말고 조용히 보다 꺼져. 개버러지 새끼야. 좋습니다. 요거 괜찮네요, 요거. 역시 락교가 있어야 돼. 자, 여기다가 무슨 싹 올려주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 거의 뭐 취향이죠. 예, 취향에 따라 갈리죠. 제일 좋아하는 방법은 아무래도 그냥 예, 정말 진짜 너무 심플하게 여기다 그냥 기름장에다만 찍어 먹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좀 다양하게 먹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예. 맞아요. 소금만 쳐서 먹어도 사실 맛있지. 없어서 못 먹지 참치를. 그렇지 않습니까? 코트야. 형 요즘 외모가 제2의 전성기를 맞은 것 같아 안경 벗으니까 얼굴도 슬림해 보이고 머리랑도 잘 어울린다. 픽뷰 가능? 아니요. 이모티콘 드릴게요. 감사하긴 한데요.
퀵뷰는 좀 그렇죠. 예. 퀵뷰 일주일짜리 몇 개 남았는데? 일주일짜리 좀 많은 이모티콘 드렸어요. 그래 이모티콘이나 가져가세요. 50개 이모티콘. 이모티콘 받고 꺼지라니 그건 좀 말이 심한 것 같은데요. 참치 좀 얇아요. 제가 그 요청사항에다가 두껍게 썰어주세요. 그걸 제가 체크를 안 했어요. 앞으로 좀 두껍게 썰어달라고 그거 체크를 해야겠습니다. 얇은 참치는 좀 그렇네. 대신 피스가 많아지는 장점은 있죠. 여러 가지 먹을 수 있다. 근데 저는 일식 느낌의 회소, 그러니까 사시미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냥 한국식으로 그냥 뭉텅이로 그냥 예. 그러니까 일본에 약간 점 있는 느낌이라면은 한국식이 이렇게 회 써는 방법은 이제 좀 뭉텅이로 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뭉텅뭉텅 썰어놓은 그 회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근데 사실은 뭐 광어 같은 것들은 좀 이렇게 얇게 썰어서 먹어야 된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거 뭐 그렇게 먹건 어떻게 먹건 맛만 좋으면 그만이지. 안 그렇습니까? 아 랄프 하나도 못 먹었지? 좀 괜찮습니다. 하나 줄게. 대뱃살 하나 먹어. 이걸 참아? 이 대뱃살 말이야. 세로로 쫙 깔아줄게. 혀처럼 보면. 무슨 딱 놔줄게. 근데 사실 이번에 홍어 말고 다 맛있지 않았어? 네네. 그치? 괜찮았잖아. 자, 이거 이렇게. 홍어는 먹기가 좀 힘들더라고. 홍어는 힘들지. 저도 웬만한 거 다 먹는데. 아, 홍어는 나도 힘들어. 사실 맛있는 적 했던 거야 그때. 그거 보고 저 뭐야 시켜 먹은 애가 있다니까 우리 단톡방에. 좀 녹았네. 근데 그래도 맛있다. 그래도 맛있다. 그렇지. 참다랑어다. 그렇지 그렇지. 참다랑어는 참 맛있어요. 예. 네. 그렇죠. 예. 네. 아, 생강, 여기 있다. 싹 이렇게 해가지고 속, 쇽, 쇽, 쇽. 예. 네. 아주 알파가네요. 쥐똥만 하네. 얇게 썰어가서 그런 게. 그래도 맛있네. 역시 비싼 부위들이 맛있어요. 여기 배꼽살 드디어 대망의 배꼽살 갑니다. 예. 네. 배꼽살 다른 거 없어요. 저는. 이게 느끼하기 때문에요. 근데 전 느끼한 걸 좀 좋아하기도 합니다. 예, 이거는 무슨 없이 못 먹어요, 전 진짜로. 1인당 뭐 한 17만 원, 20만 원짜리 그런 데 가면 요거 그냥 원 없이 배 터지게 먹을 수 있죠. 예. 싹 찍어가지고. 예. 야, 소로 따지면은 이 부위는 뭐라 그래야 되지? 꽃살? 코트야, 코트야, 너 좀 자친다. 혼자 있을 땐 참치 먹고 여템 초대석에 비빔밥이나 먹이고 혼자 즐기네. 아 근데 그 역캠들은 참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예, 다 고려해가지고 한 거죠. 뭐 지들이 아무거나 먹고 싶다는데 뭐 참치 사주세요. 뭐 소고기 사주세요. 하면 당연히 사주죠. 예, 또 이런 거 시켜줬는데 먹을 줄 모르고 막 이거 어떻게 해야지 막 이래버리면 그냥 아 씨발 야 이 새끼야! 빨리 먹을 줄도 모르면서 참치를 시켜달라 그래?
이런 생각이 들죠. 예. 아이고 까버렸다. 참치값 제가 하겠습니다, 형. 아, 고맙습니다. 아이고. 아, 수장님께서 또 1000개로 팬가입을 통 크게 팬가입해 주셨는데 아,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야, 이게 진짜 기름이 이 생선 기름이 참 좋다. 이거 오메가3가 아주 그냥 확 충전되는 느낌이네. 예. 자, 이거 꺼져. 꺼져. 예, 꺼져. 당장 꺼져. 어,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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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지고 어. 좋아. 너 좋다. 너 야, 너 이거야? 너 이거야? 야, 너 좋다. 아, 어, 이렇게 싹 이렇게 가지고 그래도 일식집에서 만드는 이 계란말이들은 맛있죠. 포근포근하고 달달하고. 아, 이거야. 이건 좋아. 설탕 넣어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아, 이제 다 먹었네요. 아쉬워라. 하지만 왕건이 마지막은 황제 초밥 것처럼 해가지고 싹 찍어서. 아, 내 뭐 모습이 보기가 좀 그렇다. 어, 제대로 싸줄게. 있으면은 이리 와. 이렇게 해가지고 반 바퀴 싹 두르고 그 위에다가 하나 더 이렇게 해가지고 와야지. 바로 이거거든요. 예, 바로 이거거든요. 와사비 안 올렸지? 대뱃살 존나게 맛있는 부위거든요. 아, 이게 맛있다. 완벽한 밥상이었습니다. 아이, 좋아요. 코트야, 전함은 질 떨어지는 회 세 점은 랄프 특식인가요? 아, 좋다. 안 먹을 거고요. 오늘 방송 끝나고 라이딩 방송 계속 이어서 갈 거라서요. 오늘 또 날씨가 또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흐렸잖아요. 전국적으로다가. 근데 이제 어제는, 오늘은 이제 날씨가 좋을 걸로 예상이 돼서, 예. 라이딩 방송까지 이어나가도록 할 거예요. 부산 가라고요. 부산 갈 거면은 아주 일찍 출발을 해야 되고, 한 4시쯤에 출발해야 되고요. 어, 그러고 나서 이제 낮에 도착해가지고 숙소 잡고 부산에서 돼지국밥 때리고, 뭐 깡통시장 갔다가 뭐 여기저기 뭐 돌렸다가 이제 저기 뭐 라이더들의 성지 귀산 한번 들렸다가, 그러고 푹 자고 일어나서 바로 와야 돼요. 예. 그래서 금요일 날 저녁까지 도착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부산은 왕복이 900km예요. 대한민국 10시 방향 끝에서 5시 방향 끝까지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예, 굉장히 멉니다. 예.
그래서 거기까지는 안 갈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이제 제 계획은 그래요. 오늘 이제 오늘자 방송을 잘 마무리를 짓고 한 6시쯤 예, 해 슬쩍 뜨기 전에, 그러니까 출근 시간 전에 이제 밖에 나서서 이동을 하는 거죠. 예. 어디든지 이제 가고 이제 이동을 하고 그러거나 숙소 잡고 푹 자고 일어나서 저녁 되기 전에 11시 전에 청라공 다시 와서 금요일자 저녁 방송 때리고 그러고 이제 예 아무튼 그렇게 가는 게 일단은 첫 번째 목표고 그런 거죠. 예. 아 좋다. 아 잘 먹었습니다. 참치 진짜 맛있네요. 가끔씩 먹어줘야 돼. 아 오늘 그 저 공방이 있어갖고 공방 때문에 머리 세팅을 했었던 것입니다. 예. 쌈배한테 쓱 피고 그러고 이제 예 풍선으로 정해요. 예. 가을이를 태우고 가라고. 그 사람이 몸값이 얼만데 어떻게 여캠이랑 같이 가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실장님들께서 당일치기 여행 괜찮은 여캠분 혹시 있는지 수소문을 한다면 아 그것도 괜찮죠. 예. 될까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예. 일단은 쌈배한테 피죠. 아이 좋다. 키세스 리액션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키세스 리액션이 뭐예요? 몰라요? 새벽에 떠나가지고 밤새고 같이 이거 일정 소화할 수 있는 여캠이 있을까요? 체력적으로 좋은 분이면 참 좋겠다. 구해지지도 않겠지. 예. 제가 채팅 못 봐서 상관없어요. 채팅 못 받게 되면 상관이 없고요. 뭐 나쁜 얘기를 했나 보네. 블랙 해줄게. 임다랑 뭐 얘기했냐고? 뭐 그냥 뭐 요즘 어때? 그냥 근황 얘기하고 그랬지 뭐. 그냥 그 말만 했어. 다 힘들어. 다 힘들고 버티는 자가 이제 오래 가는 자가 강한 거야. 강한 자가 오래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얘기 했죠. 아이 좋네요.
팬니 건빵. 그러네. 팬갈 좀 하지. 씨발 새끼 저거. 아. 팬닉 승값 내놔. 아,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오늘은 시작을 저 이제 1시 20분이니까 네 깔끔하게 어제 이렇게 사실 큼지막한 이슈들만 좀 제가 좀 달았습니다. 예, 그죠? 네 이제 다른 어떤 뭐 재미난 것들도 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이제 훑지 못하고 이제 지나갔기 때문에. 오늘은 오슈부터 예, 한번 쓱 갈기고 그러고 나서 이제 컨텐츠 경매한 다음에 이제 뭐 약발방을 하건 미스테리를 하건 뭐 공포 게임을 하건 그렇게 하고 지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아니요 머리 안 심었어요. 저 그런 거 하면 한다고 얘기하죠. 전자녀를 좀 빨리 써주셔야 이게 타이밍을 놓치지 않아요. 자 시작합니다.